그때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과 오늘 일독서의 바오로의 이 에베소서 말씀 안에는 이 공통된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까 고해소 안에서 듣자 하니 이제 여기서도 전례에 대한 좀 새로운 보충을 하겠다. 많은 분들이 독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그게 잘 되고 있는데 그게 할까요? 아니죠. 그게 안 되니까 그걸 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왜 전할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통상적으로 벌어지느냐? 저항이 일어납니다. 선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을 가르쳐 주시갖고 내가 오늘부터 이제 고수도 좀 덜 치고 성경을 열심히 읽을게요. 갈 것 같아요. 저거는 뭔데? 우리가 지금 막 30년째 가고 있는데 저와 갖고 이제 뭐를 씩 바꾸려고 하노?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항감이 있는 것이 거의 통상적입니다. 그 저항감은 어디까지 가느냐?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절인 내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어도.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죠? 지금 바리사이들이 와서 전해준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피신시키고 조심시키는 게 아닙니다. 바리사이들은 일찍부터 예수님한테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쫄아라 이 말입니다. 야 임마, 니 어디 우리 뭐 밥 먹고 사는 데 와갖고 너그 장사 속을 펼치노? 여 우리 구역이다. 꺼지라. 이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헤로데의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항감이 형성되고는 있었고요.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증오의 마지막은 살인입니다. 살인은 살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증오에서 시작이 되죠. 뭐 아마 아무 이유도 없는데 누가 누구를 죽여요? 아닙니다. 죽이고 싶은데 노리고 있다가 죽을 기회가 잡히면 죽여보는 겁니다. 그게 우연이든 아니든. 그래서 증오하는 이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사탄의 후예들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을 해야 할 때 이 복음에 힘입어 담대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꿀리지 않습니다. 뭐 죽이겠다고? 안다. 근데 죽을 때 제대로 죽어야 된다. 심지어는 나는 죽음을 통해서조차도 복음을 전할 것이고 복음을 완수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나는 내 길 가고, 그리고 내 길 가는 동안에 할 일이 있다. 첫째,
마귀들을 쫓아내는 거다.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겹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재밌어 합니다. 예. 그래서 영화 중에서도 하느님 영화 몇 편이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전부 다 흥미 위주의 영화지. 뭐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뭐 한 다섯, 여섯 편 됩니까? 별 몇 개 안 돼요. 하지만 사탄, 공포물, 귀신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차고 넘쳐 흐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걸 욕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탄 썰 좀 풀어드릴까요? 네? 세상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를 하실 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를 했습니다. 이 만져지는 세상, 우리 육체, 이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흙이라는 것 자체의 진료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주 전체가 사실은 물리적인 영역이고 가시적인 영역이고 그 물질계,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우리 지구에서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만 땅이 아니라 달도 땅이고 태양도 땅이고 모든 천체가, 모든 은하계가 다 땅입니다. 그와 동시에 뭘 창조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느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영계라고 합니다. 영적 세계.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지배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들이 뭐겠습니까? 당신의 아들들,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더러운 놈이 하나 있었어. 교만에 빠진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천사들 중에 으뜸인데 나를 창조한 하느님보다 내가 더 뛰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순간에 떨어져 버린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갖추고 있는 것들의 이 진료를 고스란히 갖고 추락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엄청 실이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놈이. 그러면 자, 우리가 왜 한국 사회는 사기 공화국이잖아요, 그죠? 사기 당하는 사람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옛날에 여 초전에도 한번 뭐 한 놈 훅 묶고 갔다며 난리가 났다 카대요. 뭐 조 멋이 있잖아요. 예? 똑똑한 게라 멍청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욕구하는지, 어디에 쉽게 넘어지는지를 잘 알고 그곳에 함정을 파놓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누구를 떠밀어서 죽이지 않아요. 유인해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유인되는 데에는 우리 내면의 욕구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탐욕, 이기심, 예? 교만, 명예욕, 권력을 쥐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온갖 작용을 하는 가운데 누가 거기다가 그 미끼를 갖다 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미끼를 누가 만들어놔요? 사탄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인간보다 천배, 만배는 더 똑똑할 거예요, 아마. 몇 수 앞을 미리 내다보고, 아,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은 이러고, 아침에는 아내하고 싸우고, 저녁에는 자식들하고 싸우니까. 요즘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탁 터뜨리면, 이 두 개가 연쇄작용으로 팡팡 터지면서, 이 사람 영혼이 파괴되어 버리겠구만.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망치 하나 들고 여러분들과 갖고 머리를 한 방씩 빵빵 때리면 어떡하겠어요? 다 죽어보겠죠?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 돼. 투구를 써야죠. 갑옷을 입어야죠. 하지만 영적인 유혹의 갑옷은 뭘로 막아내야 돼요? 영적인 갑옷으로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딴 거 다 잡고 있어. 딴 거 다 몰라도 돼. 예, 뭐 바오로 사도가 어렵게 얘기해놨죠. 뭐도 쓰고 뭐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성령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칼은 뭐냐? 말씀의 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그것을 쥐고 있는 이는 그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방어해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물리칠 수까지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내가 성경을 충분히 익혀서 내 안에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만들어 놓으면 돈이라는 유혹이 다가올 때, 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탐욕이구나 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아, 이러면 이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손을 잡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별로 재미없는 것 같다. 그래요. 자, 여튼
오늘도 저는 하느님의 힘에 힘입어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집에 먼지 퍽 쌓여있는 성경 좀 꺼내가 재밌는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잠언 이런 거. 예? 아니면 저 사도들의 서간 이런 것들 위주로 오늘 적어도 한 장만 숙제로 줄게요. 읽어있어. 뭐라도 붙들고. 아멘.